다음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처음 실행하고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HTML 메뉴를 선택하여 새 작업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index.htm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컴먼의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라우스는 1, 컬럼스는 2, 위드는 800픽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디크니스,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을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쪽에 타이틀은 한국 나전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여백을 없애기에 Modify Page Properties 메뉴를 클릭하여 Page Properties에서 Left Margin 0, Right Margin 0, Top Margin 0, Bottom Margin을 각각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들어진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W18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서트 패널에서 Images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logo.jpg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Images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tabiz.jpg를 찾아 다음과 같이 삽입하도록 합니다.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링크에 샵을 입력하고 보도는 0으로 입력하여서 임시 링크를 적용합니다. 테이블의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칼럼스는 2, 위드는 역시 80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에 첫 번째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W는 180, H는 70, 비지 컬러를 샵 BDD35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Particle은 Top, Insert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칼럼스는 5, 위드는 이번에는 10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롤오버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W121로 입력합니다. Insert 패널에서 이번에는 Images 롤오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Insert 롤오버 이미지 메뉴 대화 상자가 뜨면 오리지널 이미지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01.jpg 롤오버 이미지에는 메뉴 over01.jpg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칸에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해 오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W133으로 설정하고 롤오버 이미지를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메뉴 2번 역시 롤오버 이미지에도 메뉴 오버 02.jpg를 찾아 삽입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칸은 각각 책에 있는 수치를 활용하여 롤오버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다음으로 4번 메뉴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5번 을 삽입하여 로버의 메뉴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롤오버 이미지 삽입이 끝나면 컨트롤 S를 눌러 반드시 저장하고 F12를 눌러 롤오버 이미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셉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칼럼스는 2, 테이블 위드는 800픽셀, 나머지를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80을 입력합니다. 이미지스의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left-image.jpg를 찾아 클릭하도록 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 이번에는 media swf를 찾아 클릭합니다. 플래시에서 제작한 main.swf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역시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F12를 눌러 플래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1, 칼럼스는 2, 위드는 800픽셀, 각각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80, 버티컬, 탑으로 설정한 후 다시 한번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3, 칼럼스는 1, 위드는 100%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각각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번에는 H60, 호리젠탈은 센터, 버티컬은 미들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G, 백그라운드 컬러에는 샵 CC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에 낮은 칠기란을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New CSS Rule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서 셀렉터 타입은 클래스, 셀렉터 네임은 .style1, 룰 데피니션은 새로운 스타일 정리하기 위해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네임에 스타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SS 룰 데피니션 대화 상자가 뜨면 폰트 패밀리는 굴림, 폰트 사이즈는 14포인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샵 333333,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 패널에서 만들어진 스타일 1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플라이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바로 아래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은 센터, 버티컬은 미드, H는 140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마우스는 4, 칼럼스는 2, 테이블 위드는 80%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디크니스는 0, 셀 패딩은 5, 셀 스페이스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을 전체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10을 입력합니다. 호리젠탈을 레프트로 설정한 후 각각의 칸에 플러스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을 전체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호리젠탈 레프트로 역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부터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칠기의 역사, 두 번째는 낮은 칠기의 종류, 세 번째는 낮은 칠기의 고장, 마지막은 낮은 칠기만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or Type은 Class, Selector Name은 Style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가 뜨면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9 포인트, 컬러는 샵 000000,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에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열을 전체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SS 스타일 탭에서 스타일 2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pply를 눌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이번에는 링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New CSS Rule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or Type은 Compound, Selector Name은 A-Link를 이번에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10 포인트, 컬러는 샵 999999,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New CSS Rule 대화 상자를 열어서 같은 방법으로 Compound, 이번에는 Active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역시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10포인트, Color는 샵 665900,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Select Type은 Compound, 이번에는 Visited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Font Family는 굴림, Font Size는 10포인트, Color는 샵 666666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Text Decoration None. 마지막으로 A4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Font Family 굴림, Font Size 10포인트, Color는 샵 000000.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링크 스타일 시트 적용이 끝나면 각각의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이때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TML 버튼이 클릭되어 있도록 합니다. 샵을 입력하여 임시 링크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임시 링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테이블에 두 번째 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탑, 인서트 패널에서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E, 컬럼스 E, 테이블 위드는 620픽셀스로 설정하고 각각 나머지는 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을 전체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 머지 셀스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셀을 하나로 합칩니다. 합쳐진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는 1,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CCC CC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단에 스플릿을 눌러 코드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NBSP라는 코드가 적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하여 지워주면은 다음과 같이 가느다란 선이 됩니다. 편집이 끝나면 다시 디자인을 눌러 디자인 보기로 돌아옵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열,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티컬은 미드, H30, 그리고 unordered list를 클릭하여 원형 분리수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나전칠기의 역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고 Selector Type은 Class, Selector Name은 이번에는 Style3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Rule Definition 대화 상자에서 Font Family는 불림, Font Size는 9포인트, Line Height는 120%, Color는 샵 333333,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낮은 칠기의 역사가 있는 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에서 만들어진 스타일 3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pply를 눌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볼드를 적용합니다. 이때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TML이 꼭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테이블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 센터로 입력합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고 라우스는 3, 컬럼스는 1, 580픽셀,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body.jpg를 찾아 클릭하도록 합니다. 삽입된 테이블 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H15 부십을 눌러 코드 인스펙터 창을 엽니다. 마우스가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NBSP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은 레프트, 버티컬은 탑, H280으로 입력합니다. 본문 내용 텍스트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컨트롤 C를 사용해 복사하고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삽입한 텍스트를 전부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바깥쪽에 커서를 입지시키고 테이블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우스는 E, 컬럼스 E, 위드는 800픽셀, 나머지를 각각 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첫 번째 행을 전체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 머지 셀 메뉴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합쳐진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H는 1,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CCC CCC로 입력합니다. 스플릿을 눌러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MBSP를 지어주어 다음과 같이 가느다란 선 모양의 셀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한 테이블 후 두 번째 행,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W는 180 이미지 이미지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버튼 01.jpg를 찾아 선택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 센터, 버티컬, 미드로 설정한 후 CSS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룰들을 New Inline Style로 정의하고 Add to Rule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 항목을 클릭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버튼 02.jpg를 찾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6txt 파일에서 나머지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드림위버에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스타일 3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F11을 눌러 전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위버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